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5년식 벤츠 S클래스입니다. S클래스 350 블루텍이에요. 블루텍 350 블루텍 4매틱. 자, 와, 검둥이로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무사고 차량에다가 한 이거 샀을 때 1억 3천 얼마 정도 되는데, 뭐 부가세 뭐 이전비 다 하면 한 1억 5천 정도 된 차량인데, 지금 드디어 가격이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자, 가격부터 공개해 드릴게요. 궁금하시죠? 자, S클래스 350은 과연 얼마인지, 자, 가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의 가격은요, 5,540만 원입니다. 외부부터 한번 보시죠. 이 차는 설명할 게 엄청 많은데 내가 잘 몰라, 솔직히. 이건 와서 좀 시운전도 해보시고 이렇게 좀 만져보세요. 난 잘 몰라요. 근데 이런 거 보자고. 와, 라이트도 틀려. 벤츠는, 역시 벤츠는 벤츠네. 그래서 크리스탈 다이아몬드 넣는 것 같아. 다다다다닥. 라이트, 본네트, 범퍼. 멋있고요. 아, 이 레이저도 있네요. 반 자율 주행 장치가 달려있는 거죠. 엠블럼, 삼각별. 야, 진짜 끝판왕 아니죠. 수입차 끝판왕. 왼쪽 휀다도 깨끗하고 타이어 꽤 살아있습니다. 타이어 한 50% 정도 살아있네요. 자, 휠도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뒷휀다까지. 어우, 길다, 길어. 자, 문콕도 없이 깨끗하고 뒤에 타이어도 많이 살아있고요. 휠, 잔기스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아, 이 S클래스 이 뒤에 이게 이 뭐라 그래 이거. 어우, 이 끝나는 거죠 이게. 그냥 한 밟아볼까? 내가 아, 어디야? 아! 어디야? 아이, 야, 이거 왜 문도 잠겼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문이 잠겼어. 창문 안 열어놨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뭐야? 열었어. 야, 밟아볼게. 아우, 허리 아파, 씨. 아, 죽죠. 멋있습니다. 아, 굉장히 멋있습니다, 진짜. 아, 여기 물기가 있네. 물기가 있어. 아우, 허리 아파. 자, 조심해서 안전하게, 항상 안전하게. 제가 있어야 또 구독자분들도 차를 또 좋은 차 보고 구매하시듯. 제가 없으면은 좋은 차 못 구매하시니까. 제가 안전하게. 자, 아, 요거, 아, 이번, 이 350이 S500이 아니야. 350입니다, 350. 이분이 안에 또 그 스피커, 부메스터라고 그 튀어나온 스피커, 이거 또 300만원 주고 순정으로 또 해놨어요. 원래 S63에만 있는 건데, 그것도 튜닝을 해놨습니다. 순정으로. 이런 걸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S500. 트렁크, 뒷 범퍼. 오른쪽 뒤 휀다,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 앞에 휀다까지. 아, 좋습니다. 자, 이 클래스 경유도 있고, 휘발유도 있고, 다 있어요. 상위 트림만 있는데, 이번엔 S클래스입니다. 내부에 옵션 한번 보겠습니다. 옵션. 일단 여기 축후방 센서가 있어요. 삼각형으로 빨간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고스도어 있고, 고스도어 쫙쫙 빨아 쓸어 땡겨가죠. 쫙 땡겨가죠. 안에, 와, 이 앰비언트 색깔 보세요. 파란색으로 제가 지금 세팅해놨는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메모리 시트 통통 열선 다 달려있어요. 통통 끌게요. 전동 시트 있고, 메모 시트 3개. 그리고 이쪽에 차선 이탈 방지 있고, 차선 이탈 방지 있고, 360도 카메라 같아요, 카메라. 전자 파킹, 밑에 전자 파킹. 그리고 그 크루즈 컨트롤이 이쪽에 있어요. 차간 거리랑 하는 그 자동 제어 장치가 그 크루즈 컨트롤 이쪽에 달려있고. 이 감성 좋다. 이 리얼 우드 감성이야. 이 핸들도 다 가운데 삼각별 딱 달려있고. 키로수 보여드릴게요. 키로수 전장 예비판이죠. 11만 8946키로. 이거를 제가 막 만지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요걸로 다 조절이 가능해요. 시트도, 이 시트가 열선을 키면은 여기도 따뜻해. 여기 팔걸. 어우, 지금 따끈따끈해. 따끈따끈하죠. 진짜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해드릴게요. 룸밀러 하이패스 있고, 룸밀러 하이패스. 그리고 이 파노라마 선루프, 개방감 좋은 파노라마 선루프. 이쪽 굉장히 단촐해졌죠? 이렇게
수납 공간과 이쪽에 걸리적대는 게 없이 핸들 이렇게 하지 말고 이쪽에 벤츠 이쪽에 있죠. 기어봉이 전자 기어봉이 이쪽에 달렸어요. 가끔 국산차 타시다가 벤츠 오셔가지고 벤츠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셨는데 요거 막 눌러서 헷갈려가지고 막 와이퍼 키고 막물 나오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벤츠 사신 분들 경험하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앰비언트 색깔도 다 바꿀 수 있고 우주선 같다 우주선 좋다. 시트도 뭐다 허리부터 막다 조절이 가능해요. 이쪽에서 시트 뭐 설정 가능하고 차량 기능부터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는데 제가 다 하나하나 설명해드릴 수 없고 오셔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있잖아요. 오셔서 느껴보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에어소스도 있어요. 에어소스도 있고. 이야 좋다. 좋아. 디젤이라 연비도 좋지 않습니까? 연비도. 뒤에도 이거. 고수. 뒤에도 고수도. 딱 땡겨가지고. 두번 땡겨가는 안정성 있게. 뒷자리 열선도 이쪽에 달려있고. 넓죠? 아, 아늑하다. 좋다. 넓다. 아, 그리고 내 부메스터 설명 안 했네. 이거. 스피커, 이게. 보세요. 이게 스피커가 튀어나와요. 껐다 켜볼게요, 내 시동. 자, 들어가죠. 자, 돌아가면서 들어가죠. 키면 나오죠. 이게 S63에 있는 건데 300만 원치 튜닝을 해놓은 거예요. 순정입니다, 순정. 순정이에요. 자, 그리고 트렁크 한번 봅시다. 전동 트렁크. 아, 공간 굉장히 넓죠. 전동 트렁크, 뭐, 자, 골프백 몇 개도 들어갈 만한 공간입니다. 굉장히 넓고 뒤에 전동 트렁크도 이음 없이 작동 잘 되고 속도 조절도 가능하고 정말 디테일한 것 같아요. 이 벤츠가 디테일해. 기능 하나하나를 되게 섬세하게 이 조절을 할수 있어요. 다뭐 라이트 외부 조명 뭐 내부 조명 기능 뭐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조율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비싼 게 아닌 것 같았어요. 자,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2015년식 벤츠 S 클라스 350 블루텍 4매틱입니다. 11만 킬로 정도 탔고요. 옵션은 뭐 사이즈로 300만 원치 부메스터 그 스피커 작업을 해놨고요. 스마트키 있었고 내비,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죠. 어라운드뷰, 그다음 파노라마 선루프, 프로토 에어컨, 양쪽 통풍 열선, 그리고 자동 제어 장치가 있어요. 자동 제어 장치, 크루즈 컨트롤, 축후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까지 아주 온갖 기능이 엄청 풍부한 이 연비 좋은 벤츠 S 클래스를 제가 5,54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